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조회수 보정수표 전민구치님과 함께 원포인트 레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거는 대각커트. 네. 수비 대각커트? 아, 그 중간에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 이제 앞뒤로 섰을 때 뒤에서 커버할 때 대각으로 놓잖아요. 아, 그게 날카롭게 뒷사람이? 날카롭게 어떻게 하면 잘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또 후위 공격을 준비해야 되는지, 네, 그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치님? 일단은 앞사람이 지금 서비스에 넣는다 생각하는 거죠. 네네. 그 상태에서 이쪽, 오른쪽. 그러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오면은 스텝 밟아서 오른발로 쭉 가거든요. 길게 멀리 보내는, 그때 예전에 레슨 영상 때 한번 찍었는데. 아, 예. 아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세 낮추고 중간이나 살짝 뜨면은 스텝. 네, 오른발부터 스텝. 나가야 돼. 스텝. 자, 오, 왼, 오. 아. 오른발 때 마지막에 쭉 멀리 보내거나 아니면 이때 대각커트. 대각커트. 그렇죠. 대각커트 하고 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안 돼. 대각커트 했으면 구부려졌으면은 가운데 튕겨서 뒤로 반대로 오면은 다시 라운드로 나가지고. 아, 가운데 오다가 다시 나가지는 거. 그렇죠. 항상 치고 그냥 끝이 아니에요. 대각커트 했으면은 가운데로 와서 친 쪽을 한 발 맞아요. 아, 친 쪽을 한 발 맞고. 그렇죠. 아, 대각커트 할 때 어떻게 해야 날카롭게 잘 들어갈까요? 대각커트 할 때는 라켓 면이 눕혀서 치면 안 돼요. 라켓 면은 세우되 손목을 더 낮춰서. 높이 오는 거는 그냥 서서 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낮게 오는 공은 거의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뒤에서. 네. 그게 아니라 내 자세를 더 낮춰서 어깨를 빼고 손목을 위치를 더 낮추는. 아. 그리고 세워서 틀어주는. 아. 그래, 공격식으로 꺾을 수가 있는데 궁 떠버리면은 수비로 당해요. 아. 공이 낮은 만큼 낮춰야 돼요. 너무 낮추지 말고. 아, 네. 이렇게요? 그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아, 네. 백커트는 어때요? 백 대각커트는 어때요? 백은 이제 여성분이나 이제 손목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은 밀렸을 때 힘이 약해요. 저도 밀리면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가서 그냥 클리어 치지 말고 중간 보고 가볍게 눌러주고 두 번째 공을 준비해요, 저는. 아. 왜냐면 클리어가 괜히 붕 떠버리면은 수비가 맞고, 근데 스클리어가 잘 되면은 빨리 수비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빨리 밀렸으면은 드라이브라던가 아니면은 커트. 커트. 대각커트 어떻게 잘 넘겨요? 이거 어떻게? 일단은 반동. 허리 틀었으면 반동으로 허리도 돌아야 돼, 어깨도. 시선도 봐야 되는데, 그냥 팔로만 던져버리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공이 붕 뜨겠죠. 아, 팔로만 던진 거랑 이렇게 돌린 거랑 차이가 이렇게 공의 높이? 그렇죠. 네. 공의 높이 그냥 이렇게 치는 거랑 네? 치고 확실히 손목 확실히? 누르면서 시선 보는 거랑 확실히 달라요. 공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로 또 와야 되나요? 이것도? 백 치고 나서 하나 보고 준비. 또 두 발 오른발 잡고, 잡고 양발 잡고, 그 다음 뒤에 공격 준비하고. 그렇죠. 아, 오케이. 그럼 전민코치님 커트 이후에 스매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좋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네. 마지막 오른발에 스윙이 나와야 돼. 라켓 세우고. 네. 이게 밝아고 팔 가면은 박자 느려지잖아요. 자세 낮춘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네, 셋 박자에 앞에 손목이 나와야 돼. 마지막 발. 거의 대부분 발이랑 팔이랑 따로 놓으신 분이 있어요. 치고 발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많으신데 항상 박자. 하나, 둘, 셋, 깔끔하게. 스윙도 짧고 깔끔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스윙이 너무 세게 가면은 스윙도 커지고 공도 짧게 가요. 타점은 어떻게? 타점은 다 달라요. 공이 뜨면은 살짝 세워서 손목이 나오는 거고, 아까처럼 자세 낮춘 상태에서 낮게 오면은 그거에 맞게 자세 낮춰서 가는 거고, 공이 낮으면 낮게, 갑자기 뜨면은 서서. 떴을 때.
드라이브식이어서. 발 힘이랑 같이 중심 스윙도 손목을 7 구간에서만 손목 힘을 줘야 되는데 스윙 자체가 크시고 딱딱하신 분 있잖아요. 힘이 잔뜩 들어가시고 그러면 아마 공이 밀려서 나갈 거예요. 힘 풀고 있다가 공 치는 타이밍에 힘을 줘야 돼. 손목 힘. 포트는 어떻게 하면 날카롭게 들어가나요? 코치님처럼 날카롭게 들어가나요? 위에서 밑으로 눌러줘야 당연히 밑으로 눌러지게. 근데 만약에 뒤에서부터 손목 힘을 써버리면 뜨는 거예요. 빨리 돌려와서 앞에서 손목. 아, 코트는 눌러주는 앞에서. 느낌.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눌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트랑 스매시. 네. 아이고. 스매시 아무데나 주셔도 돼요. 항상 치고 가운데 받다가 고우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직선 했으면 바로 다시 밀어서 스매시. 언제 직선을 놔야 되고 언제 대각을 놔야 되고 이제 70% 보기로 했잖아요. 직선을 넣으면은 70% 내가 이제 잘하는 것도 살려야 돼. 내가 오른쪽 스매싱이 좋으면은 직선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 이 사람도 직선으로 줄 수가 있는데 근데 앞에 사람들은 아마 뒷사람을 많이 띄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되면은 직선이지만 만약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대각 틀어버리면은 앞에서 직선 빠르게 넣으면은 라운드 밀리거든요. 자, 그러면 커트 정교하게 또 코스별로 날카롭게 주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늘 항상 말하시지만 여유가 필요해요. 여유. 네, 몸에 너무 힘 잔뜩 들어가고 팔도 힘 잔뜩 들어가면은 분명히 누르고 싶어도 뜨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손목 힘만 잘 쓰면 돼. 짧게. 자, 들으셨죠, 여러분들? 잘 좀 합시다,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주에 안녕.